이거 x절편 1하고 2죠. 그래서 b는 1이 되고 c가 2가 되는 건 알고 있고 p가 a에서부터 c까지 움직인대. a에서 c까지 움직이니까 여기에서 a의 범위는 0에서부터 c의 x좌표인 2까지 움직인다. 맞죠? 움직일 때 그래프를 따라 움직입니다. a 더하기 b 더하기 c. 자, 생각해 봅시다. a 더하기 b. a,b가 어디 위에 점이냐 그러면 저를 fx라고 하면 y는 fx 위에 점이죠. 여기에다가 쏙 대입하게 되면 b는 fa랑 같은 거고. 그럼 여기 a제곱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2랑 같은 거고. 그래서 물어보는 게 a 더하기 b 이거 더하기 3까지 하게 되면 b가 뭐냐? b 자리에다가 얘를 이렇게 넣으세요. 라는. 그럼 a 만의식이 되잖아. 그럼 여기 정리해 보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5죠. 더하기 5니까 1 더하기 4 하면 a 마이너스 1 제곱에 더하기 4인데 최소값, 여기 범위가 어디 갔나요? 0에서 2까지의 범위잖아. 대칭축이 1이니까 0에서 2면 왼쪽 오른쪽 똑같죠? 0이나 2를 대입을 하나 5가 되는 건알 수가 있고 최소값은 1 대입할 때 4가 됨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최대는 5고 최소값은 4고 더하면 9가 되고